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울주입니다. 여러분들 울주군. 와, 굉장히 또 오랜만이 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? 와이?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울주군 삼남읍입니다. 정확한 주소 명칭은, 하지만 여기를 언양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. 상호명 언양쭈꾸미, 언양쭈꾸미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주소상은 삼남읍에 있습니다, 여러분들. 하지만 삼남읍이랑 언양읍이랑 거의 뭐 한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가게 상호도 언양쭈꾸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쭈꾸미라는 메뉴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흔히 뭐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메뉴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. 근데 이게 진짜 매니아층들이 있거든. 쭈꾸미 매니아층들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오늘 시킨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웰빙 쭈꾸미, 뭐 쭈삼은 많이 들어봤습니다. 쭈꾸미랑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, 요거는 불직화 쭈꾸미입니다. 1인분에 13,000원짜리 한번 시켜봤어요. 와, 지글지글지글. 제가 또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시켜봤는데요. 와,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지금 이게 딱 다 익은 상태예요. 와,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, 이 쭈꾸미를 갖다가 여기 소스에 싹 찍어서, 뜨거우니까 조심. 이게 이거예요. 맛있다. 솔직히 이거는 맛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맛없다고. 맛있어. 그 다음에 깻잎에다가 싹 찍어서, 여기 콩나물하고 야채 있거든요. 싹 올려. 싹 올려가지고. 더 뜨거우니까. 더 뜨거워. 그 다음에 계란찜을 또 팔아요. 계란찜 3,000원인데 폭탄 완전 양 많은 거. 와. 계란찜 맛있어. 그리고 쭈꾸미집 가면은 이렇게 김이 나옵니다. 김이 항상. 이게 뭐냐면 김이랑 싸먹으면 진짜 또 잘 어울려요. 소스에 딱 찍어서 김 싹 올린 다음에 콩나물 있죠? 싹 넣어서 이렇게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그리고 와, 여기 또 이거 물김치 있죠, 여러분들. 물김치. 와, 이런 거 진짜 좀 고급스럽고 좀 비싼데 가야만 이런 거 있는데, 이건 또 물김치를 이렇게 주네요. 맛있다. 요 같이 쭈꾸미랑 먹어볼게요. 이렇게. 와, 잘 어울린다. 맛있다. 그리고 깻잎 위에다가 김을 올려요. 그리고 쭈꾸미 소스에 찍어서 넣어서 위에 야채 올리고. 요거거든. 와. 와, 근데 진짜 오랜만에 제가 쭈꾸미 먹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잘 없어, 쭈꾸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. 근데 진짜 맛있네요. 맛있다. 와. 와.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되게 비쌀 줄 알아요, 쭈꾸미라고 하면. 그렇지 않거든.
계란 싹 해가지고 이런 것들 계란 소스에 싹 찍어서 이렇게 난 이 쭈꾸미 식감이 너무 좋아. 쫄깃쫄깃쫄깃. 와, 그리고 또 이 시원한 콩나물국. 와, 잘 어울린다. 그리고 여기 쌈무가 있거든요. 또 쌈무에 이렇게 딱 싸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. 이렇게 싸, 딱 싸가지고요. 소주 안주로도 대박, 맥주 안주로도 대박. 이번에 깻잎 싹 해서 베리 굿. 치카 쭈꾸미를 다 먹고 솔직히 갈라다가 치즈 철판 쭈꾸미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한번 시켜봤습니다. 와, 장난 아니죠. 개인적인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치카를 드시고 그냥 좀 달달구리하고 치즈 같은 거 좋아하시면 이 치즈 철판 쭈꾸미를 강력 추천하겠습니다. 와, 이 봐봐요. 와, 미쳤다. 사, 치즈랑 같이 딱 늘어나는 거. 와,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, 솔직히. 와, 오, 치즈. 오, 늘어나는 거 봐. 미쳤다.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치즈랑 같이 딱 해가지고. 와. 불지카랑 또 다르네. 근데 이 집은 어느 정도 맵기가 있어요. 근데 너무 막 많이 매운 게 아니에요. 맵찔이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맵기. 와, 이렇게. 와. 치즈랑 같이. 맛있다. 사실 치즈가 있으니까 덜 맵고 엄청 고소해집니다. 와, 치즈가 안 끊긴다. 와, 오, 이거 치즈. 와, 여러분들 치즈가 치즈랑 같이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어. 그리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 소주 시켰습니다. 와, 딱. 아, 이거지. 진짜 이거는 소주하고 맥주 없으면 못 먹어. 무조건 술 시키세요. 타르타르 소스 엉덩 찍어가지고. 어우, 좋아.
와, 내가 봤을 때 이 집은 한 번 먹으면 단골 생깁니다. 계속 생각나는 메뉴. 아, 진짜 계속 생각. 그런데 사 치즈 돌돌돌돌 말아가지고. 여기에 타르타르 소스를 싹 찍어요. 와, 이 상태로 바로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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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에 딱 싸서요. 타르타르 소스를 싹 찍어서. 와, 여러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와, 막잔하고 끝내겠습니다. 짠. 와, 긴 말 안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언양에 사시는 분들, 삼남읍에 사시는 분들, 앞으로 여행객 아니면 이쪽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,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이 언양 쭈꾸미가 보인다, 한 번만 먹어보십시오. 왜냐면 쭈꾸미란 메뉴 자체가 막 흔하게 이렇게 있는 메뉴가 아니거든요, 솔직히 말해서. 네,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쭈꾸미 먹고 싶을 때 쭈꾸미 이렇게 검색해서 가는데, 이 언양 쭈꾸미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. 다른 체인점이 아닙니다, 참고로. 어디에나 있는 체인점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분이 직접 다 요리하시고 양념 다 만드시고 하는 그런 가게이기 때문에, 오셔가지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굵직한 쭈꾸미, 그 다음에 조금 달달구리하고 이런 치즈 좋아하시면 치즈 철판 쭈꾸미를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.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매콤해요. 근데 뭐 맵찔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맵기 때문에 신라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신라면 정도기 때문에 많이 맵지 않습니다. 딱 그 맛있게 매운맛 있잖아요, 딱 그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았습니다. 드디어 이 언양 쪽에 이 쭈꾸미 전문점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, 뭐 쭈꾸미가 좀 쭈꾸미랑 또 쭈삼이랑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차돌박이랑 쭈꾸미 나오는 것도 있고요, 뭐 등등의 뭐 볶음밥, 어린이 볶음밥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꼭 한 번쯤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영이고, 가게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회식, 이런 특별한 날에도 충분히 이 쭈꾸미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이거는 술안주야. 근데 밥으로도 괜찮아요. 아까 전에 제가 굵직한 쭈꾸미를 먹었는데 다 먹은 다음에 볶음밥을 해먹는데요, 보통. 근데 저는 볶음밥 해먹고 싶었지만 또 요 치즈 철판 쭈꾸미를 먹기 위해서 볶음밥을 안 먹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볶음밥도 한번 시켜서 먹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은. 여러분들 때문에 또 정말로 좋은 숨은 맛집을 찾았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언양읍에 있는 언양 쭈꾸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